제2의 장혁으로. 네, 그다음 이제 연기를 하다가 이제 연말 시상식 때 연기 대상 알 거거든요. 당당히 대상을 타셨는데요. 예,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 저에게 상을 일단 처음에 제가 이게 연예인 됐던 이유가 골든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일단 저를 이렇게 연예인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도전 골든벨 KBS 방송, 네,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아낍니다. 사랑해요. 정답은 음악으로 확인하시죠. 정답은 아기 염소입니다. 다음의 지역은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즐겨 찾는 신혼여행지입니다. 지역과 나라가 바르게 이어진 것을 골라주세요. 세부 베트남, 푸켓 필리핀, 발리 인도네시아, 괌 태국. 답판을 들어주세요. 발리, 푸켓, 세부, 괌. 싱글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인지 헷갈릴 수가 있었어요. 답이 꽤 갈렸습니다. 정답은 발리 인도네시아입니다. 동물세포와 달리 식물세포는 셀룰로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이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두껍고 견고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식물세포의 가장 바깥층을 에워싸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정답은 세포벽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은 부처의 위엄 있는 설법을 듣고 모든 악마가 굴복하여 귀의한다는 뜻을 내포한 말입니다. 부처의 설법이 가진 위엄을 표현한 이것은 진리나 정의를 당당히 설파하는 것, 또는 크게 열변을 토하는 것을 비유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불호령, 호불호령, 호랑이, 사자, 어흥.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학금의 경제반장, 서민반장, 따뜻한 정신을 아는 백문화입니다.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가졌어요? 날 때부터 이게, 제가 일어날 날 때, 정치 하면서 일났어요. 오늘 골든벨을 울리면은 상금으로 뭘 받죠? 장학금 받더라고요. 장학금. 장학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은 뭐 일단 뭐 사회 환원을 내야죠. 사회 환원 원합니까? 네. 원해요. 네. 환원. 아, 독특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 진주고등학교는 오늘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유세 비슷하게 한번. 안녕하십니까. 진중호 여러분, 행복한 미래, 밝은 내일. 네, 여러분의 꿈이 곧 저의 꿈입니다. 백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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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사자호입니다.